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행히 어제 비가 여기 남부지방에 한 60mm 조금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해갈은 충분히 되었고요. 지금 오늘 밭에 나오니까, 예, 엄청나게 뭐 고추고 고구마고 작물들이 아주 잘 자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장마가 시작되면은 앞으로 뭐 물을 주야 하는 그런 노고는 뭐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잡초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비가 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데 잡초가 이렇게 발행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초제도 잘 죽지 않는 새비름입니다. 새비름. 이놈이 다육이처럼 아주 생명력이 질깁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얘는 시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거 이놈을 뭐 몸에 좋다고 요새 그 효소를 담가 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심하셔야 될게 이게 토끼도 안 먹습니다. 동물이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잎이 깨끗하죠. 벌레 먹은 자국도 없습니다. 이거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또 수원 성분이 많다네요. 그래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이걸 한약으로 쓰더라도 충분히 익혀가지고 찌고 해가지고 법제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효소를 담아서 생으로 먹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점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거 안 먹습니다. 왜냐면 뭐 밭에 맛있는 채소 많은데 굳이 이걸 왜 먹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그 새비름을 어떻게 제초 작업을 하고 죽여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뽑기만 하면은, 어제 비가 와서 예, 뿌리까지 이렇게 쑥잘 빠집니다. 잘 빠집니다. 뿌리까지. 예. 요놈도. 네. 요렇게 뽑아가지고 밭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약간 햇빛에 시들다가 여기 마디나 이 뿌리에서 다시 가는 뿌리가 나와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있으면은 뽑아서 그대로 두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 뽑아가지고 밭고랑이나 그 다음에 언덕에 버리면은 다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나면은 또 이게 씨가 번져가지고 내년에 엄청나게 많이 또 밭에 이 새비름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잡초가 심하지 않을 때이 새비름을 다 뽑아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놈이 하도 독하니까 제초제도 안 죽어요. 제초제 뿌리면은 여기 잎이 맨들맨들 해가지고 매끄러워가지고 제초제가 다 흘러버립니다. 이 잎에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초제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은 다 뽑으십시오. 지금 작을 때, 크면은 뽑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호미를 이용해서 뿌리까지 다 일단 다 캐내십시오. 예, 새비름을 다 캐고 나면은 밭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방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한 일주일은 안 죽어요. 조금 시들시들 하면서 금방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두면은 얘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데가 없으니까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밭에 흙에다가 버리지 마십시오. 밭에 뿌리는 순간 바로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밭에 이런 시멘트 바닥이 없는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다라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둡니다. 넣어두면은 제가 뿌리를 내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한 2주, 일주일 정도 지나면 햇빛에 말라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이걸 완전히 그 새비름을 제거를 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은 뿌리가 마르겠지 하지만은 절대 안 마릅니다. 이놈은 정말 독한 놈입니다. 잡초계에서 불사조입니다. 불사조. 웬만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고 정말 독한 잡초입니다. 그래서 빨리 무성해지기 전에 우리 그 주말 농부 하시는 분들 그 새비름 이런 거 잡초 발행이 지금 빨리 제거해 놓으면은 조금 지나면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면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전에 반드시 예, 잡초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